어디 아침밥입니다. 자, 연어, 현미, 파파라치, 양배추, 토마토, 앤애플. 아침에 햇빛이 직사 방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 그럼 사과인데, 아침에 사과는 모약. 아, 갑자기 단게 쭉 들어오니까 좀 텐션이 올라가네요. 제가 이번 5월달은 주 6일, 1일 2회 운동만 집중하겠다. 점점 적응이 되고 있다는 거. 아하! 보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자, 스킨이랑 로션 바르고. 자, 운동 준비 끝. Let's get it, baby. 와, 날씨 죽입니다. 따뜻하고 신선하고. 야, 닭 어디 갔어? 아, 이 친구 바빠요. 스케줄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아, 요새 그거 그 이후로 행사가 좀 많이 들어왔대요. 여기 있는 닭띠. 야, 어디 갔어? 닭 어디 있어? 닭띠랑 같은 멤버인 탁인데. 에이, 탁 어디 있어? 네 친구. 비 온디의 무지개. 눈에 갑시다. 만족도 최고. 오케이. 아침부터 끝. 확실히 이제 저번 주랑 다르게 텐션이 되게 좋아졌죠. 이제 하루에 두번 운동하는 게 아주 아주 편해졌고 좋아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샤워하고 싶은데, 제가 요새 잘 씻는 남자예요. 굉장히 청결하고 자기 관리 투철한. 일단 도시락 싸왔고요. 이렇게 가라. 지금 발사믹 비네거가 제일 좋으세요? 발사믹 그러면 비네거로 하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고구마를 먹어야겠다. 고구마 이제 바로 탄수화물 돌려봐야겠다. 비싼데? 닭띠
닭띠 아직도 안 들어왔나? 아저씨 여기 닭띠 봤어요? 닭띠? 못 봤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기 뭐 좀 물어볼게요. 혹시 닭띠 보셨나요? 어? 야, 닭띠! 야, 너 어디 있었어? 야, 닭띠! 야, 닭띠, 너 어디 있었어? 너 어디? 너 행사 갔다 왔다면서? 와, 진짜 죽인다. 죽인다. 너 어디, 너 다니는 샵이 어디냐? 응? 다니는 샵이 어디야? 어, 조그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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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임마. 나랑 셀카 한번 찍자. 자. 야, 닭띠. 닭띠 셀카 한번 찍어. 아, 닭띠를 봐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네. 편안하게 보면 되겠어요.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좀 많아요. 제가 순수 탄수화물로 30g 정도 먹기 때문에 그냥 반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탕을 진짜 좋아했는데 마탕이 만약에 아침에 없었다 상투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지게 맞습니다. 아, 이제 하체 빼고. 하체가 지금 여러분들, 나 지금 여기서 잼민이 와서 내 싸대기를 빡 때리고 도망간다? 뭐 잼민이 와가지고 뭐야 이거? 저기서 막 그냥 뿌르르 빙뽕 빵뽕. 어째 TV 저째 TV, LG 냉장고 하덱스 어쩔 하덱스 뭐 이런 식 얘기해도 제가 못 추천합니다. 지금 제일 좋아요. 지금 나를 만약에 때리고 도망가고 싶다, 지금이 기회야. 소스와 더물어서 맛있다. 왜? 어? 뭐? 진짜 일로 와. 축구가 피부가 지금 안 좋아서 나 처음 만날 때부터 좀 아팠어요, 얘가. 시원할 거예요, 시원하니. 시원하니. 가자, 아오. 와, 내 새끼. 이제 저녁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운동은 벤치 프레스, 벤치 트레스. Workout. What did the headaches? Bravely. Sinchuks. 아, 오랜만에 이거 입는데? 이거 거꾸로 입은 거 아니냐? Let's go. 오늘도 완전 대성공, 아주 만족합니다. 랩스 세트, 강도, 그리고 컨디션까지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다 샤워 좀 하고 마지막 끼니 좀 챙겨 먹도록 할게요. 비온 뒤에 피해 대신에 해피해 미스니 뒤를 뒤틀어 나를 못 이겨 하지 못해.
한다는 시인을 받지도 못해. 한다는 시인을 빌고 빌어대. 예, 이제 마지막 식사할 차례입니다. 아, 두 번째 운동 끝났고, 아, 행복한 식사 다섯 번째 끼니입니다. 자, 이렇게 계란 그리고 구운 닭가슴살, 밥 그리고 야채 등등. 이번 주에는 기관이 형님이랑 운동을 못 해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혼자 운동하는 게 그래도 많이 배워놨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도 그렇고, 일단 내가 느끼는 그 만족감이 되게 좋아요. 중량도 되고 있어서, 아, 드디어 이제 발걸음을 뗐다? 뭐 이 정도? 근육통도 하체 빼고는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고, 예, 적절하게 다음 운동 방해가 되지 않게. 제 몸의 신호가 열이라고 생각해요. 열. 운동을 할 때 열이 나잖아요. 에너지를 태운다, 즉 연료가 돌고 있다, 열량이 타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 몸이 작동되고 있다. 근데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이제 좀 길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열이 내려가서 식은땀이 나거나 더 이상 열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를 운동을 그만해야 되는 신호구나라고 좀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한 운동을 한 40분, 50분 정도 되면 이제 몸이 좀 꺼져가는 걸 느껴서 마무리 운동을 했는데, 요새는 마지막 세트까지, 지금 한 24세트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이제 나중에 30세트까지 늘릴 예정인데, 24세트까지는 충분히 몸이 예열이 있는 상태에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좀 걱정을 했는데, 강도를 좀 더 올려도 되고, 중량도 해도 되고, 터지는 자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게다가, 와, 신세계. 하루에 두 번 샤워하고 세수를 좀 하고 선크림 좀 바르니까 나 지금 소프트야. 잘 때마다 내 발 비비면서 자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뭔가 아, 내가 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을 내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마랑입니다, 지기님.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이제 아기 출산해가지고. 알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언제 한번 또 운동해야죠.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멸치였기 때문에. 네. 저 지금 운동을 하루 두 번씩 주 6일 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형님. 네, 한번. 언제든지 뭐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 우리 운지기님, 일단 다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둘째 아들, 아직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순산하신 거 축하드리고,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지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른스럽다. 무슨 장난기 있긴 해요, 아직. 같이 단둘이 있을 때나 남자들끼리 있으면 좀 발동되긴 하는데, 근데 그 아우라가 있어. 자,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운동하시는데 다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조금이나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운동하시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